부드러운 식감이 포인트인 클래식한 화이트 빵에 페퍼로니, 살라미, 햄 세 가지를 올려 그 위로 아메리칸 치즈 한 장에 야채는 빼는 거 없이 골고루 에그마요를 더해 부드러움을 추가하고 스위트 어니언과 렌치 드레싱으로 마무리하면 나만 알기 아까운 혼조합의 이탈리안 BMT 샌드위치 완성. 이탈리안 BMT에 에그마요 추가. 맞으시죠? 저도 좋아하는 조합인데 입맛에 맞으시면 좋겠어요. 결제 도와드릴까요? 아 네. 근데 학교에서 저희 매장까지 좀 멀지 않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아, 학생증 겸용 카드여서 봤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 매장 어플 이용하시면 배달도 가능하시니까 바쁘실 때는 어플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대단하다. 너 방금 편의점 야간 뛰고 왔다 하지 않았어? 안 피곤해? 괜찮아요. 괜찮기는 쪽잠잠이 알바 뛰는 인생인데. 단지 익숙해졌을 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 있냐고요? 여자친구는 없는데. 그럼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사실은 버거웠어. 예준아, 나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아, 처음엔 예준아가 아니라 예준 씨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예준 씨. 혹시 저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죄송한데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는데 방해도 되고 무엇보다 제가 그런 장난 받아줄 만큼 여유롭지 않아서요. 제가 한 말 알아들으신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밀어낸 건데. 너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제이야. 어? 여기 디저트 맛있대. 너 단 거 좋아했잖아. 아, 기억하는구나. 당연하지. 근데 왜 처음부터 말 안 해줬어? 제이라고 말해줬으면 바로 알아봤을 텐데. 아, 너가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널 잊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그냥 하는 말 아닌데. 우리 친했었잖아. 네가 갑자기 날 피하기 전까지. 내가 너 좋아했거든. 뭐? 그때 내가 좀 통통했잖아, 다이어트 전이라. 사실 나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찐 거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었는데 너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창피하더라고. 사춘기였어. 그래서 그랬나 봐. 갑자기 피했던 건 미안.
역시 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야, 너는 사람이 진지하고 어렵게 꺼낸 말을 왜 이렇게 웃어? 그래서 내가 널 좋아했잖아. 아, 미안. 하나도 안 미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나 안 좋아해? 널 만나고 단조롭기만 하던 일상이 바뀌었어. 뭐야? 왜 혼자 실실거려? 뭐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 아니요,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연애 아니야? 알았어. 기다리는 순간마저 행복하더라. 거봐, 뭐 있다니까. 형, 저 주말에 데트 한 번만 껴줄 수 있어요? 네가 웬일이냐? 주말에 알바를 다 빼고. 어? 뭐야, 너 진짜로 연애하냐? 그럼 데트 해주는 걸로 할게요. 아, 뭐냐니까, 최준! 오빠! 누구랑 연락하시길래 앞도 못 보고 걸으시나? 뭐야 최혜서, 너 독서실 왜 안 갔어? 오늘 체육대회 날이었거든.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아찌 말라고. 왜? 조영이 왜 오늘... 그런데 왜 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아, 가자, 나 배고파. 치킨! 소스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스위트 어니언이요. 네. 잠시만요. 이번에도 내가 늦은 거야? 형, 마침 잘 왔다. 먹으면서 해. 이탈리안 BMT에 에그마요 추가 맞지? 쉬는 시간은 좀 챙기면서 일해. 보기 아슬아슬하다 너. 우림이 형 괜찮은 사람이지. 나도 알아. 아, 형 혹시 우산 못 보셨어요? 우산? 네, 분홍색 우산이야. 아, 내가 갖다 줄게. 근데 너 형이랑은 안 될 것 같다. 다시 만나자.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너 보니까 알겠더라. 나 아직 너 좋아해. 너도 나랑 같은 감정이지 않아? 미안해.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때 너가 그랬었지. 좋아하는데 그만큼 외로웠다고. 그땐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참 외롭더라. 미안해. 그때 너만큼 바라봐 주지 못해서. 거절마저도 참 너답다. 형이 말하는 사람 너인 거 나도 아는데.
말 안 해줄 거야. 그때 생긴 용타지.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주다가 괜히 너가 다쳤었잖아. 맞아. 기억하네. 그럼. 나 이제 자전거 잘 타는데. 오늘 한강 갈래? 그럴까? 마침내 나한테도 온 기회니까. 너랑 나 잘 어울리잖아.